저 녀석 또 애 때문에. 알아요. 아이고, 시집을 보내도 걱정, 못 보내도 걱정. 아휴. 고만 일나라. 새벽 예약 손님이 있다 하면서. 아이고, 그래 죽겠나.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. 아이고, 저러다 골뱅 들지. 다 됐어요. 자, 결혼식이 몇 시라 그랬죠? 결혼식은 11시인데 버스가 8시에 출발한대요. 아, 그럼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나오시면 되겠네요. 머리 마음에 드세요? 고마워. 예, 안녕하세요. 네, 가세요. 예, 서울 잘 다녀오시고요. 야, 신경 쓰인다. 작작 좀 해라. 아이, 새벽에 나오느라 머리도 못했단 말이에요. 그건 네 사정이고. 야, 빨리 안고. 그것도 다 돈이거든. 정하고 싶으면 전기요금 내고 하든가. 하여간 예뻐지는 꼴을 못 본다니까. 뭐? 얘가 보자 보자 하니까. 야, 저 가위랑 그 염색 의솔이랑 로또랑 깨끗이 씻어서 새로 정리해놔. 아니, 어제부터 한 소리 때문에 저기압인 건 알겠는데요. 아니, 그 불똥이 왜 저한테 튀어요? 무슨 불똥? 내가 뭐라 그랬는데? 아니에요. 공부도 못하는 게 사고나 치고 다니고 스트레스 받을 만하죠. 이해해요. 저 같아도 아들이 그런 꼴통이면은. 뭐? 꼴통? 야! 아이고. 아이고, 아침부터 그냥 귀차 화통을 설만 먹었나. 왜 이러노? 벌써 나가게? 그래도 명색이 부녀 회장인데 먼저 가서 기다려야지. 어디 가시는데요? 응, 건축 엑스포. 저 밥 다 해놨으니까 저 나서방하고 한 소리 일 남은 챙겨 먹으래. 응. 알았어요. 그래. 갔다 오세요. 나도 가고 싶은데. 어디? 건축 엑스포요. 진짜 잘해놨다면서요? 데이트 장소로도 죽인다던데? 같이 갈 사람도 없으면서 데이트는 무슨. 왜요? 준혁 오빠 꼬셔서 같이 가면 되죠. 아유, 장동건을 꼬시는 게 더 빠르겠다. 장동건은 유부남이고 준혁 오빠는. 아이고, 됐거든. 준혁이 아침부터 기간지럽겠다. 형수님은 안 가시게요? 아, 저는 그런 데가 별로 체질이 안 맞아서. 아이고, 왜? 같이 가서 바람이라도 쐬고지. 네, 거기랑 당신도 가지, 나도 못 가는데. 당신이라도 가야 지원이를 챙기지. 지원이는 우리 도련님이 나보다 더 잘 챙겨주실 텐데, 뭐. 지원아, 너도 엄마랑 같이 가는 게 좋지? 저기, 지원아, 엄마가 벌레 너무너무 싫어. 아니, 싫어하는 게 아니고, 엄마는 벌레를 보면 너무 무서워. 아이고, 당신이? 진짜예요, 도련님. 저요, 조그만 벌레만 봐도요, 진짜 막 온몸에 막 소리 막 돋고 막 땀이 잘잘 나고, 그리고 그냥 개미 한 마리만 지나도 심지 밖으로 막 도망가고 싶고, 진짜 그래요, 저는. 예, 형수님. 지원이 제가 잘 챙길게요. 죄송해요. 잘 좀 부탁해요. 걱정 마세요. 가자, 지원아. 지원이 잘 놀다 와. 갔다 올게요. 다녀오세요. 그래, 다녀들어 와. 저기, 근데 아버님, 그 곤충 엑스포? 그거 왜 하는 거예요? 난 맞아. 서울에서는 자라서 그 잘 모르겠지만은 이 곤충하고 농사는 뛰어내려야 뛰어놀 수 없는 관계야. 그러니까 이 뭐 도시 같은 데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농촌에서 하는 게 당연한 거지. 아닌데, 작년에 아가씨가 그 뭐 진디물인가 뭐 그런 거 생겨가지고 농사 다 망쳤다고 되게 속상해하던데요? 그거는 곤충이 아니라 해충이야. 응? 그런 그 진디물 같은 해충을 잡아먹는 게 무당벌레고. 그래요, 아버님? 무당벌레가요? 한마디로 얘기해서 곤충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. 근데 요즘은 뭐 그 공해다 무슨 개발에다 해가지고 자꾸 곤충들이 사라지니까 문제지. 그래서 이런 엑스포도 하는 거야.